네, 허재 시장에서 특징적으로 매매가 됐던 종목도 살펴드리는 시간이죠. 외국인 투자가들이 좀처럼 순매수로 돌아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요. 다만 그걸 긍정적이라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매도 규모가 조금씩 줄고 있는 것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. 자,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외국인 투자가들의 어제 주요 매매 종목인데요. 삼성전자가 다시 매도 1위로 올라왔어요.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삼성전자가 3,200억 거의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팔았다고 봐야 되겠네요. 그렇죠? 그 다음에 ETF들이 있고 LG 생활건강과 셀트리온, 삼성, SDS,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들로 지금 이제 주로 매도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. 매수는 ETF를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한 400억 정도 순매수했군요. SK이노베이션도 보이고 아모레퍼시픽, 삼성전기. 하지만 그 규모는 크지 않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국내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제 올라가니까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를 한 2,200억 정도 매도를 했어요. 그러니까 뭐 주가 올라갔으니까 그럴 수 있는 것 같고. 기관도 삼성전자를 팔았군요. 836억의 순매도. 셀트리온은 외국인 기관이 같이 팔고 있네요. 그래서 카카오, 한국전력 팔았고요. 매수는 이제 1위부터 3위까지가 일단 ETF고, 하나금융지주 200억 샀고, 기아차 121억 샀습니다. 이 정도가 뭐 의미가 있는 종목들로 보여지고요. 코스닥 쪽에서는 일단, 외국인들 매매된 걸 보시면,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좀판게 눈에 보이는군요. 셀트리온 헬스케어 팔았고, 뭐 100억 이상 넘어가는 것들 그거밖에 없는 상황이고요. 국내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, 그렇죠? 국내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이 팔았고, 메디톡스도 한 125억 팔았군요. 산 것들도 크게 눈에 보이는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. 자, 그러면 외국인 투자가들과 기관 투자가들 그리고 키움증권의 수익률 상위 고객분들의 주요 매매 종목들 좀 보도록 하죠. SK하이닉스가 제일 위로 올라왔습니다. 아, 그래요. 한 800억 정도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요. 한진도 130억, LG화학 129억, 호텔신라 97억, 파미셀 61억. 호텔신라나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합산 100억이 안 되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보여지긴 하는데요. 일단 차트 좀 보도록 하죠. 자, 지금 보시는 요 차트는 파미셀입니다. 파미셀 어제 장대 양선이 나왔어요. 그러니까 뭐 당연히 시선들이 가겠죠. 또 여기 이제 있던 전고점도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시선들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호텔신라는 일단 뭐 바닥권에서 돌아 나가는 거니까 일단 기술적 매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. LG화학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LG화학. LG화학도 돌아 나가는 그런 국면이죠. 한진. 한진은 왜 샀는지 모르겠어요. 한진은 뭐 어제 반등 못하고 음선 박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가 들어온 걸로 봐서는 좀 다른 이유가 있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요. SK하이닉스는 뭐, 우리가 반도체 쪽이 관심이기도 하고, 그리고 최근에 급반등하는 과정에서, 하지만 오버슈팅이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, SK하이닉스도 21선 일단 뭐 목표치까지는 왔다.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어제 거래가 많았던 종목들 먼저 보도록 하죠. 코스피 쪽에서는 일단 삼성전자가 제일 많이 거래가 됐겠죠. 어제 그렇게 팔아댔으니 외국인 기관이 말이죠. 2위는 SK하이닉스고요. 셀트리온이 그 ETF 말고 일반 종목으로는 세 번째. 현대차와 삼성SDI, 신풍제약,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까지 일단 거래 대금 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종목들이 되겠고요. 코스닥은 시젠 어제 대단했어요. 상한가 갔는데 어제 대통령이 또이 시젠 그 회사를 갔더군요. 셀트리온 제약과 랩지노믹스, 수젠텍, EDGC, 셀트리온 헬스케어, 미코. 그렇습니다. 여러 종목들이 거래가 비교적 많이 돼 있는 종목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
그래요. 거래가 몰린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 관심이 집중된 것이고, 그리고 그 종목들이 시장 중심에 서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매매할 종목이 잘안 보일 때는 이렇게 사람들 관심이 쏠리는 쪽에서 단기적인 매매가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.